예, 할렐루야.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창신교회, 창신교회. 예, 훈련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창신교회의 권세, 이런 제목이에요. 미국의 에머슨 포스틱이라는 분이 미국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오는가, 그 동기가 어디 있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네 가지 형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그저 습관상,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교회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활동하면은 사회적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는 대답이 또 있었고, 네 번째는 일시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네 가지 동기를 잡았는데 그분은 그럽니다. 이 어느 것도 진정한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영광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고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창신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막연하게 창신교회 그런가 보다 하십니까? 아니면은 창신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스럽고 내가 평생 섬겨야 될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마지못해 사람들 눈총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억지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제가 늘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나서 이곳에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는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광야에 있어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에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면서 성전을 짓도록 하지요. 만약에 다윗이 살아나서 지금 우리 창신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억지로 나올까? 그러면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면서 축복기도를 하는데,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심지어 이 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창신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인가 보다 하고 먼 남은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분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저 마지못해서 억지로 막연하게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여러분, 안나 여선지는 어떻습니까? 7년간만 남편하고 생활했어요. 나머지는 홀로 살아가시는데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칭찬하기를 그 여인이, 그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안나 그 여선지가 여기에 살아나서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구 지역에 아무개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목하신다면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시몬이라는 사람.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출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신교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믿음의 선진들은 왜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던가? 과연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들도 어떻게 창신교회를 생각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은 창신교회 권세.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신교회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창신교회는 권세 있는 곳이에요. 창신교회 권세가 있어요. 이것을 알면은 막연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창신교회 권세,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내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창신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이 교회는 사람의 소유권이 아니라 내 교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교회가 사랑스러워져요. 사람이 지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양반이 돈을 많이 내서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비석을 만들어서 아무개 누가 그의 헌금을 얼마 해서 교회 건축하겠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이 비석 버려버리자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조금 더 생활 형편이 나아서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사이는 있어도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창신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너무너무 존귀하고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 때 이 음부의 권세가 도대체 뭐냐?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면은 천국 못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면서 주님을 섬겨 나가면요, 음부의 권세인 마귀의 권세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능히 이겨나가요.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도망치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창신께 와서 하나님 앞에 청성껏 예배드리면서요, 회개 시간에 정말로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죄악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창신교회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세상의 음부의 권세, 악한 사망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창신교회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창신교회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창신교회의 권세.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가져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창신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열쇠가 이 창신교회에 있다. 열쇠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이 있어야죠. 그러면 천국문이죠. 천국열쇠면 천국문이잖아요. 그럼 천국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구원의 문과 축복의 문이에요. 이곳에 와서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섬겨나가면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이것이 창신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생각하기를 그저 예배드렸다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의 연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풀리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이 놀라운 권세가 창신교회에 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신교회의 권세. 여러분, 이 놀라운 권세,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알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황야, 아주 사막,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단어는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사막과 같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될 수 있었느냐? 오늘 중요한 비결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그럽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엘리야 같다, 또 아니면 뭐 세례요한,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베드로가 무슨 어부 출신이 뭐 학식이 있어서 지혜가 충족해서 깨달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면요, 그 믿음은 그저 겉돌고 마는 거죠. 어린아이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베드로의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주님이 싫어하면 무리까지도 뛰어들 정도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믿음입니다. 그걸 따지면 안 돼요. 뭐 요건 이렇고 왜 이러냐, 이 말씀이 왜 이러냐, 여러분 끊임없이 의문에 의문이 나와요. 그 신앙상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선포되면요, 어린아이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창신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린 주님의 교회다.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창신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창신교회, 창신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창신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창신교회, 창신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창신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창신교회, 창신교회. 꿈속에서도 창신교회라는 단어가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도요, 교회가 꿈에 보이거나 목사님이 꿈에 보이거나 성도님들이 꿈에 보이면 좋은 꿈입니다. 여러분,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로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믿는다 하는데도 왜 막연하게 하나님 전을 출입할까?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어디로부터 나온지를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난 살겠습니다고 결단하는 사람,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쳐나서 기쁨으로 전을 출입하는 거예요. 순종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창신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얘야 너 저쪽 가지 마라, 얘야 의자는 이쪽으로 옮겨라 그러시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창신교회를 운영하실 때는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는 거짓말장이라.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는 말로 살짝 바꿔보세요. 보이는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가져오세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려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그의 영이 자라나고요, 은혜가 풍성해지고요, 믿음이 생겨나고요, 기쁨이 생겨나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창신교회 나올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어거지. 여러분, 교회는 수평적 질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천주교와 개신교의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천주교는요, 오늘 본문의 해석 중에 반석이라는 이 반석의 해석이 개신교와는 달라요. 반석을 베드로를 향해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자체를 반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수권을 이은 사도들, 그래서 이제는 교황, 목사들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래서 교황을 굉장히 우월시해요. 그래서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라는 말은 영적인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젊고 어려도요, 신부님은요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교황, 신부,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수직적 관계예요. 근데 개신교는 전혀 이 해석을 그렇게 안 합니다. 베드로가 이 반석, 베드로를 향해서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 개신교 해석은 다릅니다. 베드로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고 봐요.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수평적 질서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중보 사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모든 여기 계신 분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거예요. 다 평등한 거예요. 다만 사역이 달라요. 목사는 목회자의 사역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사역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사역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를 전체적으로 목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또 목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갑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잘 보필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목사님을 잘 보필하면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직분이 다른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수평적 관계라고 해서 불순종한다? 아니에요. 그 직위에 따라서 그 직분에 맞게 행하는 모든 것은 따라주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자세로 교회 들어오면요, 교회가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앉아가지고 저 목사님은 설교가 이렇고 저 목사는 뭐가 어떻고 뭐 넥타이는 뭐를 차고 왔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 교회 나와도 답답하기만 하고 괴롭지요.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세리 하나가 하나님이 전에 오르는데 맨 뒤에 앉아서 차마 고개도 못 들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알고 가슴을 쳤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순종할 줄 아는 자세,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권위, 그 사람이 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서 서로가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는 나와서 이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시냐 하는 말씀처럼 교회에 나와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안 해요. 안 나와요. 그러고는 뒤에 가가지고, 아, 우리에게는 성경 공부가 없고, 뭐를, 그러고 어디서 끼우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는 데 가가지고 뭐 한다. 그러다가 어디에 빠진다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신천지가요, 이젠 전략을 좀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아, 근데 신천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명령을 하달 했는데, 그 교회 가거든 평생 그 교회 다녀라.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에서 평생 그곳에 추수관을 일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을 한 사람씩 하나씩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찰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어서 양심에 이끌려야 돼야 되는데, 이 신천지 이단들은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조금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고요,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눈빛과 얼굴만 보면요, 아, 이 사람이 거짓말한다 안 한다는 것이 대부분 느껴지잖아요. 근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신천지 추수권을 활동한다, 얘는 화인 맞은 양심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교회 질서를 따라서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상적인 신학의 훈련 받은 목회자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르치는, 여러분,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는요, 다른 사람들이, 타인이 저기 접근하지 못해요. 그 분야는 전문가이시면 그 사람이 전문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는 목회자입니다. 다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은 그런 이제 목회자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게 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선포될 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사실은 시골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좋은 차못 타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차가 없었지만은 오늘날 말하면 그렇단 얘기죠. 그런데 고넬료는 그 당시에 백부장입니다. 로마 나라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은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명 하나 정도는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을 정도의 권세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고넬료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예요. 사람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준비하게 하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칼빈은 말씀 논할 때 세 가지 형태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예요. 세 번째는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순종도 하고 내가 결단도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장신께에 올라오는데 조금 막연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네 번째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알아요. 믿음도 있어요. 아, 장신께는 천국유세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라는 걸 알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아, 말씀되는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질서를 따라 순종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직도 한 발이 묶여져 있어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자유함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했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에 끌려간 사람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어디 교회에서 뭘 선물로 준다 하면 우르르 그 교회에 갔다가, 뭐 심지어는요, 어떤 교회는요, 청년부한테 올 때마다 만 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간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니 제대로 기쁨으로 장식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 주려하여 죽어도 주려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감히 그를 구속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어느 것도 없습니다. 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전 오직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주의 전에 오르는 사람들은 정말 창신께가 존귀하고요, 귀중하고요, 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듣고 또 여기서 봉사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도 내가 순간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영광 돌리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장신교의 권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장신교의 권세야. 할렐루야. 장신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그렇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장신교회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장신교회 뭐가 있다고요? 천국의 열쇠가 있다. 땅과 하늘이 같이 움직이는데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려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식에 와서 한번 진정으로 교회에서 순종하면서 한번 아주 마음을 어린애 같이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막 은혜가 넘쳐날 겁니다. 이제 교회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은 변화돼요. 윤기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참 특별해요.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옛날에는 참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진 것도 없고 신발도 어쩌다 하나 신으면요, 떨어진 것 꿰매서 신고 또 신고 다니다가 또 하다가 이제 나중에 참 못하면 이제 버리고 이런 시절인데, 이 김윤기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가면은 신발 벗어놓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신발을 바꿔치기 신고 와야 되거든, 새 걸로. 그리고 이 어린 마음에 이제 교회당에 간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다 가서 보니까 신발이 쭉 있어요. 그래서 신발 어떤 걸 신을까 하고 고르고 있는데, 아, 선생님이
발견하고서는 아이고 너 윤기 아니냐? 야, 너 반갑다. 네가 교회 왔구나. 잘 왔다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학생들 앞에서 어린 학생들 앞에서 앞에 세워놓고 우리 윤기가 나왔다 박수 치자고 하고 막 칭찬을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바꿔치기 왔다가 이제는 눌러 앉아서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장해서 신학교도 들어가고 마침내 목사님이 됐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교회는요 변화가 있어요. 바뀌어져요. 정말 어린아가지 신앙생활하면요 반드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장신교회, 장신교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영광에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장신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요 또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이 장신교회, 저희들에게 평상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화의 시대에 이전을 자유롭게 출입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장신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또한 천국 열쇠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문이 이곳에서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은총의 교회, 우리 모두가 이제는 장신교회를 교회됨을 알고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따르며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며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겠노라 결단하고 또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묶이지 않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제 버릴 수 있는 결단 속에서 믿음 경주 끝까지 자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장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그 아름다운 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또 지난날에 땅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참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장차 아름다운 천국에서 만나는 금생과 내생이 복되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 주님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